자, 실근이라는 게 그래프에서 교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, 절대값을 없애야지 우린 식을 적을 수가 있을 테니까 x가 0보다 클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그렇다면 이것은 2의 2분의 x랑 로그의 루트 2의 x랑,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2분의 1을 내리면 루트 2의 x승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왼쪽 부분은 어떤 함수냐, 여기에서 알수 있는 함수가 y는 루트 2의 x다. 그러면 로그의 루트 x랑 왠지 연관이 좀 있어 보이죠.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교점을 찾을 때 원래 지수와 로그가 나란히 두고 교점 구할 일이 드물잖아.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근 또는 교점이라는 것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y는 루트 2의 x랑 y는 x랑 이거에 대해서 교점을 찾아보는 것이 더 최선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지수함수랑 뭐 같이 찾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, 여기는 뭐 기본적인 대입법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? 아니면 이 부분을 y는 2의 2분의 x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고, 그러면 대표적으로 같은 수를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, 2를 대입하게 되면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어서 2가 되고, 그 다음에 4를 대입을 해보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어서, 그래프로 표현을 해봐도 지수함수인데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. 자, 요 부분의 좌표가, 요 부분 좌표가 2,2가 되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좌표가 4,4가 되는 이런 형태이겠구나. 그래서 x가 양수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로그랑 비교한 게 아니라 y는 x랑 교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개가 나오더라.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실근 또는 그래프에서 교점이 두 개다. 그렇다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2의 2분의 x랑 로그의 루트 2의 마이너스 x랑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, 이 부분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, 자,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함수일까? 그렇다면 이것은 y는 로그의 루트 2의 x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이것을 y축으로 대칭을 시킨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부분은 그림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, 루트 2의 지수승은 역시나 0,1을 지나게 되는 이런 지수 형태 그림일 텐데, 자, 요 놈에 대해서 역함수가 원래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. 이것을 y축으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요 부분을 간략하게 그려봐도 이런 정도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이것은 굳이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를 방정식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림에서 볼때 이것은 교점 또는 실근이 한 개일 것이다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총 3개가 된다라는 형태로. 이게 요 그래프다라고 보죠.